신규 사원, 레베카, 3코스트 SSR 스트라이커, 카운터 전천후 공격, 지상이동, 기본 공격, 배틀을 휘둘러 유닛을 1회 관통한 후 터지는 고철을 날린다. 메카닉 유닛에게는 피해량이 100% 증가한다. 유효 타격수 2, 패시브, 스트라이드 폼, 배틀을 활성화시켜 자력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특수기 시전 후 15초간 사정거리가 50% 증가하고 이동을 할 수 없으며 넉백되지 않는 강화 상태가 된다. 해제 불가. 강화 상태에서 5초마다 범위 피해를 입히고 넉백시키는 강화 공격을 시전하고 피해받은 유닛은 5초간 방어력이 15% 감소한다. 메카닉에겐 2배 효과. 유효 타격수 2. 메카닉 피해와 메카닉 피해 감소가 40% 증가. 디버프 효과에 메카닉 유닛의 이동속도 -90% 효과 추가. 특수기 사이클링 히트. 발을 지면에 찍어 자력을 방출하여 범위 피해를 준다. 메카닉 유닛에게는 피해량이 100% 증가하고 1초간 스턴 상태로 만든다. 그 후 자신에게 15초간 메카닉 피해 40%, 공격 속도 20%를 부여한다. 유효 타격수 3. 스킬 시전 시 15초간 특수기 이하 경직 면역 상태 부여. 궁극기 마그네틱 풀버스트. 전장에 있는 모든 자력을 모아 범위 피해를 입히며 넉백시킨다. 피해받은 유닛은 2초간 스턴 상태가 된다. 메카닉 유닛에게는 스턴 4초. 유효 타격수 4. 스킬 시전 후 특수기의 쿨타임이 초기화된다.